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샤론 로즈 마스터 이사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얼굴 뵙고 아 이렇게 앞에서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코로나가 정말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 것 같았는데 예, 또 다시 또 늘어나고 있죠. 인원이 많이. 예, 조금 답답한 마음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예, 참아내시고 잘 이겨내셔서 이 위기 또한 이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위기 잘 극복해 나가셔서 네, 애터미 통해서 꼭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데이 세미나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이제 성공자분과 함께 이렇게 기초사업 설명과 성공의 길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우와 와이어 하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원데이 세미나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많이 초대하시고 연결하시는 쪽으로 집중하시면 아마 이 코로나 위기 또한 금세 극복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 남짓 오늘 기초사업 설명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잘 들어놓으시고 또 이따 2부에 제가 또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또 박예란 총장님 오늘 또 제가 너무나 제가 사업 초기부터 네, 너무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저하고 이제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자, 오늘 기초사업 설명 잘 들어놓으셨다가 네, 사장님들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기에 이제 무섭다는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일자리 또한 잃게 되고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고요. 소비 고용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소득 불균형에 의해 사회 양극화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자, 지금 위기를 기회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죠? 네, 온택트 시대. 얼마 전까지는 또 언택트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온택트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 예, 연결의 온을 더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대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코로나19가 20년 전에 터졌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네, 지금과 같은 변화는 아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IT 기술의 발달이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는 시스템을 갖게 하는 가장 근본의 원인이라 볼수 있고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결의 욕망들, 이 현재 IT 기술들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즈니스, 언택트의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익숙해져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시대가 바뀌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지금 너나 나나 할거 없이 손에 뭘 들고 다니죠? 네, 스마트폰입니다. 자, 몇년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 보더라도 이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까지 어땠어요? 우리 서로 막 공중전화 앞에서 삐삐, 네, 전화 기다리고 또 사람 기다려가지고 또 연락하고, 네, 이랬던 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것 또한 다 이제 옛말이 돼버렸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모든 기업들 또한, 모든 서비스 또한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단연 이렇게 돋보이는 회사들이 몇몇 회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유통 쪽에 보면 뭐 아마존,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서 또 해외에 또 얼마 전에 또 성장이 된 쿠팡도 이렇게 또 유통 기업 중에 또 하나로 엄청난 성장을 지금 이제 기여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급성장한 네, 네이버 쪽도 보면은 굉장히 매출이 예,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카카오 아시죠?
네, 카카오톡, 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또한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예전에 사업 설명할 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카카오의 지금 계열사가 몇 개일까요? 계열사. 네, 이 플랫폼 기업의 계열사가 지금 이제 9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한 5년, 10년 후에 아마 이 카카오가 이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미래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2020년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 플랫폼 기업 중에 이제 줌이라는 회사가 또 굉장히 이제 이제 주목을 많이 받게 됐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서비스 이용하는 게 뭐죠? 네, 줌입니다. 네, 이 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코로나 때 생긴 게 아닙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기업인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이쪽으로 급증해서 몰리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업 또한 지금 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0조 기업으로 가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처음에 네트워크 회사로 출발은 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한 회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자, 플랫폼 하면은 생소한 분들을 많으실 거예요. 뭐 뉴스를 또 인터넷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플랫폼, 저거 플랫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플랫폼 하면은 아직도 우리들한테 많이 생소한 단어기도 한데 자, 여기 옆에서 보시면 뭐 알리바바, 아마존, 네이버, 쿠팡 우버 택시 배달의 민족 많이들 보셨죠? 네, 이뿐만이 아니고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선택을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 또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다단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도 이런 회사들과 유사한 회사라고들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전혀 다른 뭔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합법적인 다단계, 나라에서 인가를 받은 합법적인 다단계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요. 광고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다단계들이 갖고 있었던 가입비나 유지비, 어떤 고객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건들이 전혀 없고요. 내가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소비 자체가 이익이 되어주는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 가치 또한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35%를 누구한테 나눠줘요? 회원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나눠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봤더니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딘가 봤더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애터미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이제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시작도 안 했는지 이미 끝이 났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이 넘는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들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 확진자도 몇 명이에요? 이제 10만 명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500명 이상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외부 미팅 하실 때, 방역,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면서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자리는 계속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실업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고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사회에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이 언제 이 위기가 회복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평균 수령액을 88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이상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퇴에도
이제 쉰다라고 얘기해요? 모신다라고 얘기해요? 네, 모신은 이제 지금 우리는 반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 퇴직 후에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가는 기한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00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어떠한 위기, 시대적 상황의 변화,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어떤 고령화 사회가 오더라도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도구가 이 애터미가 될수 있다라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애터미를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자, 우리 대부분은 이 노동소득 쪽에 지금 기울여서 많이들 살아왔는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 소득에 관련된 네, 애터미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시스템 소득, 네, 어떠세요? 좀 궁금하게 하시나요? 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만들어낸 저기 누구죠? 네, 로버트 예, 기요사키. 네, 오늘 제가 많이 네, 버벅대네요.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의 우아. 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제 보면은 이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이 애터미 또한 이 플랫폼 비즈니스고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지금 계속해서 이 변모를 주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통산업의 이 개념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업종에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네, 기존에 이런 비즈니스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회사들과 이 애터미 플랫폼과 지금 많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다단계 판매업 이쪽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13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유통 산업 중에 한 분야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네, 기존의 유통 단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압축시키고 단축시킨 유통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급자와 도매, 그리고 소매를 거쳐서 우리 소비자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편화된 유통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직접 판매, 그래서 이 공급자와 소비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조금 더싼 가격으로 쓸수 있다라면 어떻겠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익이 될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해드릴 애터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터미 이제 소비자 관점과 이 생산자 관점, 네,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보시면 회사 매출에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매출의 35%가 회원의 소득으로 다시 재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걱정 문제, 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매출 부분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2조 매출에 이제 근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의 35%가 풀리니까 수당으로서 네, 7천억 정도가 이제 분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해외로 이게 글로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예상 매출 한 10조 정도 달성했을 때 우리 회원들한테 풀리는 수당이 얼마가 돼요? 네, 3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네, 이제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 포함 애터미 진출 국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때문에 해외 국가까지도 같이 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네, 그것까지도 지금 이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소비 참여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는 걸 넘어서 이제 이 플랫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네, 이제 퍼스널 플랫폼까지도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플랫폼 기업들, 일반 기업들은 매출 이익이 누가 가져갈까요? 네, 대부분 회사, 그리고 임직원, 다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애터미는 회사 매출의 35%가 다시 회원의 소득으로 재분배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애터미와 함께하고 있는 협력사들이 있어요. 네, 협력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합력사들이 제품 입고를 했을 때이 판매분 결제가 아닌 입고 시에 바로바로 이렇게 결제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이 원자재 구매 자금 지원 또한 운영 자금까지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일품일사 원칙을 지키고 협력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GSGS 전략이에요. 네, 너무나 현명한 전략인 것 같아요. 이 GSGS 전략의 뜻은 뭐냐면 글로벌로 소싱하고 글로벌로 세일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지 물품을 공급해주고 생산 유통을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가령 예를 들면 이 애텀이라는 이 플랫폼이 전 세계로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개국에 이제 진출했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란 나라에 이제 진출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미국에도 좋은 제품을 만드는 좋은 제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찾아서 그 기업 또한 애텀이라는 플랫폼 예, 그 안으로 이제 일품일사 원칙을 지키면서 런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품질을 또 싸게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 나라에서 또 인기 있는 제품들을 국내에서 또전 세계에서 판로를 또 열어주는 겁니다. 네, 그 역할을 GSGS 전략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애터미의 이 제품 컨셉을 보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에 공급하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켜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부분이죠. 자, 제가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가 4년 전이거든요. 네, 제가 4년 전에 선택할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면 이 애터미를 선택하기 전에 골프장에 유통 쪽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골프장에서 회원들한테 이렇게 취급했던 제품들이 약 2만 가지였습니다. 제 1개 개인이요. 그런데 전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와서 봤더니 4년 전에 제가 제품 가짓수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170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시선에서는 아우 살게 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컨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품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영자가 추구했던 건 뭐냐면 절대 품질이 아니면 우리 쇼핑몰에 런칭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네, 안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절대 품질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찾아서 아주 깐깐한 전략으로 하나씩 싣겠다. 그래야 고객의 사랑을 오랫도록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영자의 모습에 사실은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알아보게 되면서 저도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지금 제가 이제 제품을 애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앱솔루트 제품도 있지만 지금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쓰더라도 네, 지금 어때요? 카메라에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얼굴로 다니니까 사업 또한 어떻겠어요? 너무나 잘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한테 열심히 한번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제품들을 보면은 뭐 기존에 없던 제품들도 있겠지만, 네, 기존에 우리가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체험해봤던, 사용해봤던 그런 제품들도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요몇 가지 제품들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면은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또 재미도 있고요. 네, 아시게 되면은 깊이 있게 아시게 되면은 굉장한 감동까지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좋아하는 항상 이 휴지 떠나선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 휴지인데 이 휴지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휴지가 제조사가 미래생활이라는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미래생활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잘 풀리는 집이라는 휴지입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잘 풀리는 집이라는 휴지는 대부분 다 소비자들이 어? 아, 그래요? 그 휴지예요? 다 아세요. 네, 그런데 그 휴지가 애터미 휴지라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금 유통 채널보다 훨씬 더 양도 많이 주고요. 품질을 더 퀄리티를 올려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애터미 회원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지금 취급하는 제품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네,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한테 이익이나 혜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품 비교
해서 이게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이런 자료들 지금 온라인상이나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네,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자료 공유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애터미가 왜 절대품질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네, 금방 아마 아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그 대표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 6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 품목으로, 예, 매출 6년 연속 1위 제품. 네, 너무나도 지금 고객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해모임입니다. 네, 저도 지금 방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포딱 뜯어 먹고, 네, 시작을 했는데, 이 제품 사실은 우리들이 먹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 출시된 제품은 아닙니다. 네, 이제 굉장히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인데, 한국 원자력 연구원 아시죠? 네, 거기서 식품생명공학팀.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개발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임상을 거쳐서 8년간 국책 프로젝트로 연구 개발해서 이렇게 출시된 제품인데, 왜 나왔을까요? 봤더니 이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방사능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퇴직 후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건강에, 이 면역력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들, 이런 박사들을 위해서, 왜 나라의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출시된 제품이 이 해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통, 네, 거쳐가지고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뭐 백화점에서도 좀 팔았었고, 다른 유통 채널 그래서도 이제 팔았던 제품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애터미 창업하신 회장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했던 게 아주 이제 적시적소에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당시는 30포에, 한 박스에 30포로 이제 76,500원에 출발했던 제품이 이제 10년, 11년 넘어오면서 이제 회원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나니까 회원들한테 어떻게 또 분배했어요? 네, 양을 이제 계속 늘려주는 겁니다. 저는 또 이런 유통기업은 또 처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양이 늘어나고, 가격은 단한 번도 변동 없이 지금은 결국 한 박스에 60포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NK셀 활성시켜주고요. 네, 사이토카인을 생성 개선시켜주는, 그래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네, 인정을 받은, 네, 애터미 해모임. 지금 안 드셔보신 분들 꼭 드셔보시고요. 지금 이제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옆에서 해모임 한번 딱 따셔가지고 쭉쭉쭉쭉, 네, 빨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어땠어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네, 많은 기업들이 도산도 하고요. 개인들도 길거리에 많이 나앉기도 했는데, 애터미는 어때요? 네, 함께하는 이런 협력사들, 그리고 또 수많은 기업들을 또 찾아가지고 상생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게 이제 편하게끔 홈쇼핑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홈쇼핑 어떠세요? 방송하면은 보통 한 20분에서 40분. 네, 그래서 제품이 다 팔리거나, 네,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서, 네, 조건은 어때요? 좋은 품질의 제품이죠? 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갖고 있는데, 판로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위기다 보니까 이 제품을 갖고 와서 홈쇼핑 형식으로 하루 종일 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업이 하루 종일, 네, 좋은 품질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네, 애터미 회원들의 또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겪지 않고 또 위기 극복을 할수 있는 이 상생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했고요. 또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서, 네, 두드림 행사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회원 가입비 있나요? 네, 애터미 회원 가입비 아무것도 없어요. 무료 회원 가입인데도 신규 가입자 한 명당 1,000원씩 기부하는 애터미에서 이렇게 행사를 또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억 원 넘는 행사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또 얼마 전에, 네, 블루마린 캠페인을 또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 포장을 축소하고 박스의 비닐 코팅 제거, 세트 상품의 박스 손잡이를 조립형으로 변경해 나가는 작업을 해서 포장재는 100% 재활용을 할수 있는 종이 소재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이 친환경, 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네, 그 활동에 애터미도 지금 이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애터미 의료 게스트하우스, 네, 실로암 안과 예전에 20억 기부했다라는 소식은 아마 예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안과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는데, 해외 인재들이 이 실로암 안과병을 통해서 국내 선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빛을 찾아주는, 네, 그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애터미가 이제 이 라이트하우스를
건립에 10억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이 기업의 이윤 창출이 사실은 목적인데 이 이윤들을 회원들과 나누고 또 함께하는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하면서 결국 사회에 나눔까지도 이렇게 실천하는 너무나 착한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하나카드까지 이렇게 출시가 됐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네, 왜 회원들이 지금 이제 이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제 하나카드 입장에서도 이제 이 소비 시장을 이제 놓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애터미 회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또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카드까지도 이렇게 출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쇼핑몰이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이에요. 너무나 또 획기적인 쇼핑몰이죠. 네, 너무나도 지금 고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쇼핑몰은 애터미는 10년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자몰은 이제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용했던 쿠팡, 지마켓 11번가 네, 비슷한 유사한 네, 그런 형태의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조금 다른 개념의 쇼핑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조금 더 잘 들어놓으셨다가 쇼핑의 재미, 감동까지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애터미 통합 회원이셔야 혜택이 좀 많다라는 사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애터미와 아자몰, 네, 지금 소개해드린 아자몰에 동시에 이렇게 같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네, 제가 말씀드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코너 이름이 있어요. 아자픽, 네, 그리고 집 팔자. 예,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지금 팔때 당장 사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 아자몰이 네, 픽한 상품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정오 혜택가는 뭐냐면 매일매일 12시에 새로운 신상품이 계속해서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PV 플러스 네, 그런 감동까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 없다라는 거 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요 들어가서 오늘 이제 사업 설명 끝나고 나면은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아자픽을 이제 소개해 드리면, 자, 우리 이제 그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네이버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우리 이제 가격 검색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제품 거기다가 이제 딱 서치하시면은 어떤 채널에서 가장 싸게 판다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해 드린 애터미몰과 아자몰은 사실은 광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격도 없고요. 가격도 알 수가 없고요. 정보를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이 정보도 얻어가시고 내가 어떤 채널보다 네, 내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사실 요거를 꼭 알아가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게 아자픽에 이게 실리는 제품들이에요. 네, 뭐 한경희 생활과학 이거 다 아시는 제품들이잖아요. 네, 저도 여기서 의류 건조기 네, 구입했고요. 그리고 세탁기도 이제 구입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 구입하고 있는데 제가 구입했던 제품은 코스텔 제품입니다. 코스텔. 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시면 코스텔 메모를 한번 해놓으세요. 의류 건조기가 얼마에 파나? 아마 지금 아마 최저가가 한 110만 원 정도 아마 실려 있을 겁니다. 네이버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그거를 아자몰에서 얼마에 구입했냐면 39만 9천 원에 구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39만 9천 원. 얼마를 싸게 산 거예요. 네, 그 이게 정보란 얘기죠. 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쥐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네, 싸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의 소비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자픽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품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이게 사업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라인과 비교해가지고 지금 카카오톡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상품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야나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YBM. 뭐 홈케어 서비스, 꽃 배달 서비스, 떡 배달 서비스, 뭐 지금 진행 못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형의 상품으로 시작해서 이제 무형 서비스 상품까지도 전부 다 네, 진행이 가능한 네, 소비 플랫폼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분이 애터미를 끝났다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제 점 하나도 안 찍고 시작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애터미를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막 치약 들고 다니고 칫솔 들고 다니고 그때 애터미를 알았던 그런 분들이 애터미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절대 꿈 뺏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호텔 예약도 돼요? 렌트카도 돼요? 다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자몰 깔아주면은, 아유, 뭐 그냥 쓸 거, 뭐 모르겠어. 쿠팡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내 친구의 정성을 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대로 한번, 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그동안에 많이 이용했던 것들 있죠? 편의점 가죠. 도미노 피자, 베스킨라빈스, 이디야, 스타벅스, 설빙, 아티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용했던 것들 아닙니까?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요. 이게 모두가 다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품들마다 뭘 주겠다? 네, 포인트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인트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보상 플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이거 녹화한 거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셔가지고 꼭 귀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 좋고 싸면 소비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확장이 되고 있고 1,7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회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국내 회원이 지금 이제 450만 명, 해외에 이제 1,250만 명이 넘는 네, 그 숫자가 지금 가입이 돼서 뭐 동종업계 지금 매출 2위, 이건 작년입니다. 예, 지금 이제 1위입니다. 네, 1위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당당하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기존에 이 글로벌 회사들이 있어요. 네, 암땡땡, 뉴떼땡, 허벌땡땡, 네, 이런 회사들 다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회원 숫자만 보더라도 왜 애터미를 사람들이 선택하는지, 사람들이 사업으로 선택할까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우리 박예란 총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하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인도 진출했죠, 작년에. 앞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요. 지금 어때요? K-POP, K-뷰티, K-드라마. 한류 돌풍이에요. 애터미 어디 거예요? Made in Korea. 그래서 애터미가 또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인기 급상승 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나라를 또한 굉장히 젊은 나라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100여 개국 이상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하위 라인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는 시장, 그 시장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1,700만 명이 어떤 구매를 하고 있어요? 네, 공동 구매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고요. 품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개국, 예, 한국 포함해서요.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까지 오픈을 했고요. 자, 코로나 기간 때 전부 다, 네, 업황이 어려웠지만 이 온라인 쪽은 굉장히 강세를 띠기도 했고, 애터미 또한 이 출시되는 제품들 너무나 너무나 예, 고객분들의 사랑을 많이 또 받기도 했고요. 애터미 마스크가 예, 대만에서 네, 최고로 쳐주는 옥산장에서 최고 제품상을 또 수상했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이제 날아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10년, 11년 차가 이제 되어 오면서요.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엊그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 애터미 팬데믹 뚫고 성장세 지속 해가지고 국내 매출 네 아마 이제 그 6월 달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집계가 나오겠지만 지금 지표상 보면은 국내 매출이 1조 3,375억 원, 이제 전년이 1조 800억 정도였죠. 네, 그리고 글로벌 매출이 7,400억 원. 네, 거의 2조에 육박하는, 2조가 약간 넘네요. 네, 2조에 육박하는 이 매출이 성장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소비자들이 입증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매출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가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 아직 애터미 제품을 체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들어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제품들 싹다 치워버리시고, 한쪽에다 치워버리시고, 애터미 제품으로 쇼핑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자모라고요. 네. 요거 잠깐 보실게요. Great place to work.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애터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만으로도 매우 감사한데, 100대 기업 중에서 특별히 대상으로 선정되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터미의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입니다. 애터미의 고객 중에 핵심인 우리 임직원들이 직접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상 소식을 접하는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터미는 회장하기 참 좋은 기업인데, Great place to be a chairman. 그런 상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애터미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터미는 우리 임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회장하기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놀다가 지치면 일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열정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할 힘이 나옵니다. 정말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알아서 하니 관리, 감독, 감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면은 충분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혼자 하면 엑설런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슈퍼가 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양자택이 하는 것, 애터미가 일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네,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애터미 주식회사가 그 기업 중에 이제 대상을 이렇게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네, 애터미를 창업하신 이 박한길 회장님이 또 선정이 되셨다는 거 너무나 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애터미 회원 예, 소비 네, 이제 마트 체인지로 그래서 애용자로 이제 한번 바꿔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보상 플랜까지 누려가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애터미의 이제 보상 플랜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들어놓으시고 여러 번 좀 이제 반복해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 수당의 이제 종류인데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승급 프로모션 그리고 교육 수당까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애터미하고 이제 아자몰에 가입되면요. 자, 이제 회원 이제 창이 열리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애터미 쇼핑몰을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자몰에 이제 가입하셔 가지고 또 아자몰을 통해서 또 굉장히 저렴한 소비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능이 뭐냐면 마이 오피스라는 기능이에요. 이게 나의 사무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의 사무실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피스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각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름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이제 네모 반듯한 칸에 이제 보시면 나의 누적 PV라고 있습니다. 자, 이 PV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애터미 쇼핑몰을 이용한 포인트, 내가 소비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자몰을 이용한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터미하고 아자몰을 이용하게 되면 나의 쇼핑 포인트가 누적된다. 이 포인트는 평생 누적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이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전일 하위 매출 P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나로부터 연결되는 회원들을 가입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 영숙이 뭐 말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나처럼 이렇게 애터미 제품이나 아자몰에 있는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그분들의 포인트, 나의 누적 포인트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나한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매출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에 연결되신 분들은 좌측의 포인트, 우측에 연결되신 분들은 우측의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포인트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에 의해서 저한테 수당을 준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애터미는 너무나 간단해요. 몇 줄이에요? 네, 두 줄입니다. 애터미하고 아자몰을 이용하면 PV가 발생하고요. 나로부터 좌측, 나로부터 우측의 매출을 매일매일 정산을 해준다.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한 단계입니다. 무한 단계. 이것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뭐 내 위에도 누군가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로부터 내 좌측에 우측에도 가입시킬 수 있고요. 내가 내 좌우를 또 가입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뭐 10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상관이 없이 단계 제한이 없이 자, 여기 첫 번째 단계는 1단계겠죠. 자, 두 번째는 2단계일 텐데 이 단계 제한이 없이 전부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쓰는 포인트 애터미하고 아자몰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포인트를 무한 단계로 단계 제한이 없이 그분들의 포인트의 100%를 전부 다 글로벌까지도 전부 다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안 돋으세요?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해외에도 진행할 수 있겠죠. 뭐 내가 아는 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랑 연결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해외에 아는 인맥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몇 개국에 연결됐냐? 11개국에 연결됐습니다. 지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의 아는 인맥들이 네. 새롭게 연결되고 뭐 인도네시아 뭐 전부 다 연결됐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할 거 없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소비 포인트가 이 무한 단계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날짜를 예를 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좌측, 저의 우측에 연결되어 있는 각자가 쓰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유정민 님, 뭐 박명수 님, 소양수 님, 제가 지금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저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애터미의 이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반하셔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소비를 하시는 거죠. 각자 필요한 소비를. 그런데 저하고 이제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좌측에 우측에 그분들이 쓰는 포인트의 100%가 저한테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네. 2월 22일 날 보니까 좌측에 95만, 우측에 93만 이렇게 포인트가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포인트를 다 돈으로 주냐. 이제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이 구간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이제 다 이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수당, 첫 번째 설명드릴 후원수당입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좌측, 나를 기준으로 우측에 그분들이 전체가 쓰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요. 그분들이 쓰는 포인트 30만 포인트, 이분들이 쓰는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이상 될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64,500원 정도, 65,000원 정도가 나한테 캐시백이 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의 힘으로 아까 이제 제 포인트 보니까 어땠어요? 어떤 날은 70만, 어떤 날은 150만 포인트 이상 올라온다는 거 제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70만 포인트 이상 될 때는 70만까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넘는 포인트는 저한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후레시 되는 거죠. 그래서 129,000원. 그래서 넘는 포인트를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가, 저의 파트너가 또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무한 누적 시스템으로 또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게 이제 뭐냐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상한선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까지. 왜 그러냐면 애터미를 지금 10년 전에, 11년 전에 먼저 시작하신 선배님들이 계세요. 네, 먼저 시작하신 소비 회원님들이시죠. 그분들 또한 뭐예요? 무한 단계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PV가 그분들한테도 전부 다 무한 단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회원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가 이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무한 단계로 다 인정이 되니까 하루에 많게는 뭐 20억 포인트, 30억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그분들한테 전부 다 예, 누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포인트 대비 수당을 만약에 책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배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PV가 나오는 사람도 상한선을 만들어 놓고 5천만까지만 인정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놔서 129만 원 정도가 이제 소득의 이 후원 수당의 상한선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억 포인트, 1억 포인트 나오는 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29만원, 20억씩 나오는 사람도 똑같이 129만원씩 이렇게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중에 모두가 저기서 만나는 플랜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직급수당이에요. 직급수당은 어려운 게 아니고 요 후원수당의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내가 앞에서 받았던 이 후원수당의 포인트를 1일부터 15일에 합산을 합니다. 예, 나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1일부터 15일에 합산을 해서 나의 좌측, 나의 우측에 합산 포인트를 봤더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 나온 거예요. 네, 내가 추가적으로 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후원수당 받았던 나의 소비 회원들이 쓴 포인트를 전체 1일부터 15일에 합산을 했더니 좌그룹 250만, 우그룹이 250만 포인트 이상인 분들을 직급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직급자가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입니다. 자, 요 첫 번째 직급을 이해하시면 다음 직급은 편해요. 자, 나로부터 좌측, 나로부터 우측에, 좌측에 우측에 나 같은 직급자가 두 명씩 나오면은 다음 직급으로 승급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직급 보너스는 이 해당 직급자끼리 이렇게 또 균등 분배하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일즈 마스터는 세일즈 마스터 가신 분들끼리 포인트가 이렇게 발생된 분들끼리 있죠. 자, 그런 분들끼리 회사 매출의 10%, 예, 아까 매출의
아, 그러니까 PV의 10%를 또 이제 균등 분배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이렇게 해당되는 직급자들끼리 균등 분배한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나 같은 직급자가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씩 이렇게 탄생하게 되면 다음 직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애터미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재심 합력해라 이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먼저 이제 이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시는 선배 스폰서님들과 나를 따라오는 파트너님들과 서로서로 협력해서 이런 구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드릴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네, 이렇게 해서 직급을 유지했을 때첫 번째 직급 판매사에 가셨을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예, 수량가 수, 이제 수, 수 수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수 있고요. 팀장부터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 사장단까지 이렇게 일곱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최고 직급자 지금 이제 일곱 분 나왔어요. 11년 됐습니다. 근데 얼마가 가능해요? 네, 월 1억 이상의 엄청난 네 이제 비즈니스란 얘기죠. 네, 월 1억 이상. 이 시스템으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은 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플랫폼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연결되어서 소득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빈곤층? 아니요.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 애터미에 연결되셔야 되겠어요? 안 되셔야 되겠어요? 꼭 연결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계셔야 돼요. 네. 뭐, 그만둘 일도 없고, 포기할 일도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꼭 붙어서 스폰서님하고 파트너님하고 협심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상, 저기, 승급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가시면 더 페임, 해모임, 이브닝 케어.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절대 품질 제품들, 네, 아주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받으시게 되고, 또 다이아몬드 가시게 되면 제품들과 이제 현금 프로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수령을 하시게 되고요. 샤론 로즈 마스터, 제가 이제 샤론 로즈죠. 국장이 되면 현금 200만 원과 이제 해외 3박 4일 직계 가족 여행권 2매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직계가족 여행권이 현금으로 네, 이렇게 받고 있다는 네,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이제 풀리면은 아마 가족여행으로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마스터 되면 현금 1,000만 원. 로얄마스터 되시면 현금이 얼마로 올라가요? 5,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루즈여행 10박 11일 4분 보내드리고 준대형 렌트카 대여비와 후원 활동비가 별도로 또 이렇게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 마스터 현금 3억 대형차도 지급받고요. 최고 직급, 네, 아주 명예로운 자리죠. 임페리얼 마스터, 저기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최고 직급자 올라가시면 현금 10억, 크루즈 여행 다녀오시고 50평 고급 오피스텔과 개인 비서, 운전 기사까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갈 수 있는 게이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란 얘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 교육수단까지. 이 애터미가 이 판매 사업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골프장에서 유통하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도 있었었지만 이 애터미가 갖고 있는 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잘못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아마 밖에 나가서 물건 팔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그만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애터미는 플랫폼이죠. 예, 제가 설명드릴 이 플랫폼에 이미 성공 시스템이라고 해서 성공자분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애터미가 모든 성공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공자분들이 걸어가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 플랫폼 안으로 연결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수입이 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센터를 낼수 있는 자격도 부여가 되고요. 교육수당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별도로 부여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내 센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로 쓸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모든 성공 시스템이 네, 앞에서 모든 성공자분들이 여기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공을 여는 아침,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굿모닝 애터미 참석하시고 부업자분들을 위한 퇴근 후 애터미 한 달에 한 번씩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시는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네,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2018년도 7월, 네, 2017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국장으로 또 승급을 해서 와이프하고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애터미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간판도 없이 시작했던 애터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다단계로 초라하게 시작을 했지만, 네, 어때요? 지금은요? 네, 이제 퍼스널 플랫폼, 네, 이제 AI, IoT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대량 양산될 프레카티아트 계급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창출해주는, 삶의 질까지 이제 향상시켜주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제는 XR을 활용한 이제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네, 그런 쇼핑까지도 이제 이 애터미로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나의 주적은 가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내시고 보다 나은 나를 찾게 되는 양자택일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초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훈 국장님의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회사 소개, 네, 열정으로 사업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이상훈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요, 제가 비디오를 좀 중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 강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미녀 강사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뵙게 되죠. 네, 애터미의 향기 박애란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향기 로얄 마스터 박애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를 안 기다리셨나 봐요. 저를 별로 안 보고 싶었나 봐요. 표정이 이렇게 굳어 계시나요? 표정을 좀한번더 이렇게 활짝 웃어 보실래요? 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 뵙네요. 한 3년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여러분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긴장되고 설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잠을 잘때 자꾸만 가위에 눌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위에 눌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계율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저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양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양손을 들어보시고 반짝반짝 해보시고요. 네, 손을 가볍게 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요. 그대로 가슴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밤에 잠드실 때 가볍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가슴에 올리고 잠에 주무시면 절대로 가위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가위는 절대로 주먹을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 싶으면 반드시 주먹을 쥐고 주무시면, 네. 절대로 가위에 눌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니까 너무 보기 좋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활짝 웃는 벚꽃처럼 더 예쁘고 화사한 웃음으로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강의 우리 이상훈 국장님께서 너무나도 임팩트 있게 애터미에 대해서 회사와 제품과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how to,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10년 정도 했고, 로얄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라이프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지휘를 하고 있었고 프로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제가 이제 애터미 정보를 받고 애터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외국은요, 목회자들이 모두 다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잡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이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된다라는 기독교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닫힌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토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병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심하죠. 그런데 제가 소위 다단계라고 하는 애터미를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과연 이 애터미를 해야만 하나, 꼭 해야만 할까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고민하고 그리고 한 보름 정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내가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는 정말 사람들에게 허구를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더 어렵게 만들지만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싸게 유통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 35%의 마진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전달을 하더라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섯 가지를 제가 목숨을 걸고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이렇게 로얄클럽에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은 목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목표는 반드시 세우잖아요. 내가 5년 후에는 소득을 얼마를 벌어서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떤 차를 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목표를 반드시 드림빌딩을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빅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1인 기업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회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직장 다니던 것처럼 한 달에 200만 원 고작 버는 사람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거창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금 월 200만 원만 벌면 되겠다. 월 소득이 아니고 연금.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그냥 200만 원의 연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소소한 목표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이 하는 일마다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망하고 망했거든요. 잘 나가던 사업들도 제 남편이 손만 대면 싸그리 망하는 거예요. 네,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사르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에게 닉네임을 정해준 것이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닉네임을 정해줄 정도로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됐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점점 성장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저희 부부는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부모님은 연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그냥 200만 원만
안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목표 아닌 소소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의 성공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목표 설정,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월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 100만 원도 좋습니다. 200만 원도 좋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소득이 아니고 연금성 소득입니다. 더더군다나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한 인세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세 소득이 월 100만 원만 나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소득입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5천만 원이라는 월 인세 소득을 보장해 드리잖아요. 그것도 3대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으로 내가 어떤 얼마만큼의 소득을 내가 벌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나의 뇌가 듣고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인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 나는 월 5천만 원의 소득자다. 나는 월 5천만 원을 버는 회장이다. 이렇게 늘 선포하고 말을 한다면 나의 뇌는 아, 박예란이는 지금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여성 기업가야, CEO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 것은 결의 결단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했던 것을 스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시간을 단축해야 하니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여러분 이거예요. 일반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니 수십 년 해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성공을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년 만에 월천댁이 되고 어떤 분은 5년 만에 월천댁이 되잖아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3년 만에 월천댁이 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수십 권을 읽고 연구를 했어요. 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내가 즐기던 건 내가 좋아하던 것을 스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TV 드라마 다 보면서 음악회 다 다니면서 골프 다 다니면서 모든 모임과 각종 개모임 다 다니면서 언제 일을 하겠느냐, 언제 소비자 만나겠느냐고요, 언제 미팅하러 다니겠느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지겠어요? 핑계는 많죠.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데요?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인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자꾸 대시잖아요. 그것은 선택과 몰입할 수 없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공연, 음악회, 영화 이런 것들을 제가 스탑했어요. 시간을 단축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즐기고 다니면 자꾸 이 생각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끊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고 자영업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생활도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대충대충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고 하죠? 속도, 스피드. 스피드가 중요한 시대라고 지금 말합니다. 미래학자들, 경제, 경영학자들이 모두 다 일부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지금은 방향이 아니다.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그러므로 지금은 피버팅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침없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급변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도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텀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스피드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개모임, 골프, 그리고 볼링 뭐 이런 뭐 모임들 다 끊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끊는 게 아니에요. 3년만 끊는 것입니다. 5년만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3년만 끊는 거예요. 5년만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하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3년 금방 갑니다. 5년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 한번 감자. 나 너무 빌드에 나가고 싶은데 아 3년만 참자, 5년만 참자 이러시고 꿀떡 하고 삼키시면서 참으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찬란한 미래가 시간이 단축되면서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도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압축되어서 여러분 눈앞에 탁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핑계가 많은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불도저처럼 나가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의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것은 제품을 나에게 팔고 그리고 성공 시스템에 올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애터미 사업 초창기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서 잠을 못 잤겠죠. 너무 설레고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잠을 못 잤겠죠. 뚜껑이 확 날아가가지고 잠을 못 잤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애터미 비전이 막 너무너무 막 그냥 가슴이 설레고 벌렁벌렁해서 막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 파트너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애터미가 너무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이거 팔아야 하잖아. 이거 팔아야 하잖아. 난 평생 동안 장사해 본 적이 없는데, 난 영업해 본 적 없는데, 난 평생 세일즈 해본 적이 없는데, 난 그냥 모든 거 뭐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공짜로 나누어 주는 거는 너무 잘했는데 파는 데는 은사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 난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원데이 세미나를 갔는데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또 저에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는 남에게 파는 게 아니고 나한테만 팔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치면서 아, 바로 이거야! 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못 팔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잘 팔 수 있는, 세상에서 우주에서 제일로 잘 팔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 저한테 너무 잘 팔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때 너무 좋거든요. 마트에 가가지고 막 제가 좋아하는 거 막 그냥 카트에다가 막 잔뜩 담을 때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나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한테 파는 거를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스 세미나에 앉아만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 나한테만 팔고 시스템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회장님이 성공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100% 믿고 그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잠잤어요. 여러분, 나에게 팔지 못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에게 못 파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남에게는 못 팔지만 나한테 못 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소비자라는 거예요. 소비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 소비자잖아요. 소비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애터미의 제품을 애용하라는 말이에요.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체인지하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마트 체인지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괌에서 강의를 했어요. 괌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을까요? 네, 저는 한국어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네, 동시통역사가 영어로 해줬죠. 네,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하고 옆에서 동시통역사가 영어로 통역을 해서 이제 원데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도 계속 청중에게 집중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나? 잘 알아듣고 있나? 잘 받아먹고 있나? 계속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도대체 I don't know. 뭔 말하는 거니 너? 지금 이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강의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이분들이 한마디에 확 생각을 깨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내뱉은 말이 그거였어요. Change market. 그랬더니 그분들의 표정이 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오케이. 어, 예.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확 바뀌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죠? 그렇죠? 제품을 바꿔쓰기만 해도 부자 된다는데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제품만 바꿔쓰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입견 때문에 제품을 안 바꿨어요.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것 때문에, 다단계 회사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안 바꾸죠. 쉽게 안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깨이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사업할 때만 해도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애터미의 제품으로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생필품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심히 정보 전달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뭘 전달하고 다녔다고요? 정보 전달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애터미는 파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한 세 분 정도는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애터미는 파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을 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파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팔아야 되나요? 정보를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정보를 파는 일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보를 파는 사람이에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준비가 돼야 할까요? 정보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최신 애터미의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플러그를 꽂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두 부패하고 말겠죠. 그렇죠? 자, 밥솥에 쌀을 씻어서 플러그를 안 꽂았어요.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밥이 안 되죠. 반드시 플러그 인 되어 있어야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도 상하지 않고 밥솥에 있는 밥도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 아는 이야기다. 한두 번 들었으면 됐지. 왜 자꾸 들으라고 하느냐. 귀찮아. 짜증나.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로얄 마스터들이 애터미 사업을 몇 년 했게요? 10년에서 12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자들은 모두 다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해서 지금도 원데이 세미나에 앉아 듣고 석세스 세미나에 앉아 듣고 그리고 사무실 미팅에 앉아 듣고 줌 미팅에 와서 앉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듣고 있을까요?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보를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애터미 세미나장에 와서 앉아야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한두 번 듣고 안 들으면 플러그를 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그가 꽂아져 있어도 정전이 돼버린다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부패하고 상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시스템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고 에너지를 발전시켜서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우리는 공장입니다. 각 지점 공장이에요. 어디에서 전기를 공급받아요? 애터미 본사로부터, 스폰서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발전시켜서 생산해내는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애터미 회사 시스템에 플러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해서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게요?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스폰서가 주최하는 미팅, 그리고 회사가 주최하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모든 세미나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스폰서가 주최하는 시스템, 회사의 시스템 100% 플러그인해서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가 한 것은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독불 장군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배울 만큼 배웠거든. 나 다 알거든. 그러면서 절대로 스폰서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스폰서의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스폰서의 팔로워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스폰서의 팔로워가 돼야 됩니다. 스폰서의 미팅에 참여해야 되고요. 스폰서와 수시로 상담하고 스폰서와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내 파트너들 케어하고 후원하면 성공하는 것이지 뭐 땀에 스폰서가 나를 성공시켜준대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다들 이해하시고 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절대로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세일즈 마스터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로 영원히 계실 거 아니잖아요.
다이아 마스터가 될 것이고 샤론 로즈가 될 것이고 로얄 마스터가 될 것이고 아 스타가 될 것이고 로얄이 될 것이고 크라운이 되고 그 다음에 임페리얼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트너는 많아진다라는 거. 라인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게 되죠. 글로벌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다 케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No. No,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예요. 나와 성별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국적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난 모질입니다. 난 찌질이입니다. 난 밤팽이입니다. 그러니 스폰서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모질이임을, 내가 찌질이임을, 내가 밤팽이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파트너는 스폰서의 후원을 먹고 성공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스폰서예요. 스폰서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이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는 이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파트너가 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스폰서의 팔로워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폰서의 눈밖에 나면 절대로 안 돼. 스폰서의 루킹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스폰서의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우리의 스폰서는 파트너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바빠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을 미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파트너들 후원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파트너들 후원하기는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파트너, 스폰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순서가 스폰서가 먼저고 파트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순서를 바꾸죠. 스폰서는 소 닭 보듯이 하고 파트너는 아이고 우리 파트너님 우리 파트너님 이러면서 막 그냥 조상님 섬기듯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스폰서하고 먼저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와 무엇을 함께 했을까요? 저는요 스폰서의 미팅에 함께 참석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말을 잘 듣는 파트너도 있지만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파트너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스폰서 미팅에 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해줄까요? 스폰서가 해주잖아요. 스폰서가 나의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와 함께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먼저 스폰서 미팅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과 함께 스폰서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미팅을 하시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시잖아요, 그죠? 보브와 그리고 줌으로 이렇게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미팅보다도 이 온라인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람들 더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이런 줌 미팅, 온라인 미팅에 참석하면서 파트너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팔로우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시스템이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죠.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 참석해요. 참석해서 우리의 일은 듣는 일이잖아요. 듣는 일이잖아요. 애터미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돼 있는 굉장히 좀 어렵다, 지루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 돈 벌기 싫다는 거예요. 돈 벌고 싶다면 듣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엉덩이가 아파도 드려야 되고 허리가 아파도 드려야 되고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할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들어서 제품을 들고 나가서 소비자 구축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애터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도 놀라잖아요.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듣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자, 애터미 성공도 마찬가지. 오래 드러내는 사람,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회사에서 하는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제했어요. 복제, 듀플리케이션입니다. 복사와 복제는 엄연히 다르죠. 복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죠. 무늬만 카피한 거죠. 그러나 복제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새롭게 탄생시키는 일이 복제입니다. 자, 애터미의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부재 경영이에요. 여러분 부재 경영 아시죠?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의 통장에 지속적으로 매일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소득이 딱딱딱 띵동띵동 하면서 들어오는 거, 그게 부재 경영이잖아요. 시스템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출근하지 않는데, 사인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 부재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사는 시스템이 없지만 비즈니스는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버그, 워너메이커, 이건희, 정주영, 김범수 의장, 김봉진 의장,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도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했잖아요. 오늘 이상욱 국장님께서 강의할 때도 로버트 키요사키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이 얘기를 계속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이 세 글자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뒤에다 계속 꽂아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 인쇄소득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나와 같은 소비자 조합을 만들어서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쇄소득이잖아요. 저는 지금 전 세계에 약 6만 명의 소비자 그룹을 만든 글로벌 소비자 조합장이에요. 그런데 제 다운라인에는 지금 9개, 10개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해외 라인에 회원 가입을 단 한 명이라도 가입시켰을까요? No, 단 한 명도 가입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제입니다. 나와 같은 이 박예란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복제시켰어요. 제 따온 파트너에게 계속 복제를 시켰더니 그가 또 복제시키고 계속 복제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뉴질랜드로, 그리고 인도로, 호주로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박예란이가. 이 박예란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복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 밑에 있는 수많은 그 6만 명의 소비자가 누구일까요? 박예란이에요. 박예란이를 복제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해요. 본판인 내가 중요하겠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업장에 임하고 있는지, 이 세미나에 임하고 있는지,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를 복제시키는데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소름 끼치잖아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판인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고 장점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얄클럽은 소득이 얼마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연봉 2억에서 4억까지, 3,900까지가, 아, 3억 9천만 원까지가, 9,999만 원까지가 로얄클럽이에요. 네, 저는 로얄클럽 멤버잖아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고 장점이에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너무나 재밌고 단시간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고 고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일. 바로 일에서 자유, 시간에서 자유, 경제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2018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8번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죽다 살아났어요. 응급실 5번을 실려갔으니까요. 거의 정말 저는 시체처럼 누워있었습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몸만 회복하면 된다. 기력만 회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전신 통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전신 통증이 제 발을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너무나 괴로워서 저는 살 소망이 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증을 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이 안 되실 거예요. 남편에게 죽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보, 나를 죽여줘.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밤에는 잠자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 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 무서운 통증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잠자기가 싫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잠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 밤에 데려가면 좋겠어요.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5군데 병원을 다녔어요. 한의원도 다니고 통증의학과도 다니고 타주까지 다니면서 통증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5군데를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운동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도 운동해야 됩니다. 아파도 움직여야 됩니다.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파도 계속해서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5분 정도밖에 못 걸었습니다.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매일 걸었어요. 통증은 통증으로 다스린다라는 저만의 통증학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10분씩 걸었습니다.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도 매일 걸었어요. 살기 위해서 걸었고 낫기 위해서 저는 걸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고 1년 정도 걸으니까 30분 정도 걸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다리를 가지고 5분밖에 걸을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너무나 활동적으로, 너무나 상쾌하게, 너무너무 정말 액티비티하게, 너무나 역동적으로 다녔던 사람인데 5분밖에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딱 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통증이 약 70% 정도가 빠졌어요.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어서 괴롭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투병하느라고 2년 반 동안 애터미 사업을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보험을 했다면, 영업을 했다면, 직장을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 소득은 제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계속 성장했어요. 제 소득은 줄지 않았어요. 전 세계 팬데믹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이 암흑기에도 제 소득은 줄지 않았고 제 소비자 조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쇄 소득의 비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시스템 소득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득, 인쇄 소득을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암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암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쇄소득을 안 만들어놓고 시스템소득을 안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덜컥 암에 걸렸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투병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는 데는요 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관리하는데. 수술 표준 치료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암 환자는 이제 그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것이 한 달에 지금 200만 원 정도가 먹어요. 그러니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겠느냐고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 전신통증으로 한창 괴로울 때, 눈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꽃을 피우라고요? 제가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제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저한테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 비바람이 지나가거든 불러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놓고 저는 계속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부르셨을까? 지금 왜 부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시작할까?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내 작은 글에 살아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 에세이를 써서 하늘의 향기라는 에세이를 써서 200명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통증은 결국 우울증을 데리고 왔습니다. 육체가 아프면 마음까지 아픈 것이 순서더라고요. 저는 살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내가 우울증에 잡혀 먹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대로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난 살아야 된다. 난 이것을 빠져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탈출구를 찾았는데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에게 사진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 사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새로운 우주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울증이 치료가 됐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든 것은 뭐 작가가 된다고 되고 싶었거나 뭐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극빈층으로 떨어졌던 제 삶의 질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고 싶지 않나요?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지금 매화의 시즌이죠. 네, 창경궁에서 네, 겹벚꽃을 찍은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하얀 겹벚꽃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작년 가을에 남이섬에 갔는데 이 두 남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두 남매를 도찰을 했습니다. 도둑 촬영을 한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평창의 알펜시아예요. 알펜시아 리조트인데요.
스위스 같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이렇게 담아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요 밑에 빨간 거는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이 떨어져 있는데 수선화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동백꽃하고 수선화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담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 분당에 야탑 탄천이에요. 탄천에 운동하면서 운동하러 가는데 요 아저씨가 탄천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이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나뭇잎하고 같이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그날 똑같은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이 그 탄천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엄마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벚꽃하고 같이 이렇게 담아봤는데 아 너무 평화롭고 좋더라고요. 자, 요거는요 탄천이에요. 탄천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이렇게 이제 마크가 찍혀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이렇게 자전거가 이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딱 순간에 이렇게 잡았는데 아 느낌 있고 괜찮고 또 개나리가 또 이렇게 있으니까 봄의 느낌이 물씬 나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요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펜션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공기가 너무 상쾌하고 또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담아봤는데 눈부시고 너무 볼 때마다 상쾌하고 기분이 힐링이 되고 좋아요. 요거는 이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마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아산 그 외암리 민속촌에 갔는데 마침 이영을 이렇게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요거 요즘은 볼수 없잖아요. 민속 마을이니까 볼수 있겠다 싶어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주를 이렇게 이제 그늘에 말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옛날 생각이 나고 시골 정취가 물씬 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이제 경복궁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월요일 날 목사고시를 봤는데요. 목사고시 마치고 이제 홀가분하게 궁에 좀 가봐야겠다 싶어서 경복궁에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맑고 예쁘더라고요. 벚꽃도 이렇게 살짝 피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담아봤고요. 이건 경회로입니다. 경복궁이 이쪽이 지금 경복궁이고 여기가 지금 경회로예요. 경회로를 이렇게 지금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탄천이에요. 탄천에 이제 해질녘에 한 5시쯤에 갔는데 이 탄천 그 개천에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그 윤슬이 이렇게 뜨는 거를 사진에 담았더니 이렇게 윤슬이 예쁜 보캐로 작품이 돼가지고 그때 마침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담아봤는데 참 멋진 작품이 담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날 같이 사람이 없는 벚꽃하고 개천과 윤슬을 이렇게 같이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 앞에 아파트에서 자몽련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림 같죠? 네, 어떤 분이 그렸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작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작년 3월부터 이제 제가 하늘향기교회라는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제 입에서 바퀴 달린 교회라는 말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파트너들의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파트너들과 애터미 사업자들을 제가 품고 기도하는 바퀴 달린 순회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됐어요. 나의 투병기를 암환우들과 그리고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그 개그맨 박지선 양이 엄마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녀가 피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통증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투병하는 과정들, 암
그리고 전신 통증 이런 것들 제가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쓰면 환우들에게 약조례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두달 만에 제가 책을 집필을 마쳤어요. 그런데 책 제목을 제가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 올 봄까지 한 5개월 정도를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제목을 시처럼 살기로 했다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 쓴 내용도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와 관련이 돼 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시처럼 살고 싶다라고 정해서 출판사에다가 이제 최종 넘겼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지금 이제 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제목을 시처럼 살기로 했다라고 제목을 정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출판사에서 저에게 시집을 출간하자라는 제의를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죠. 그래서요, 올 4월 말에 책 시처럼 살기로 했다라가 출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시집이 출간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파도 제 삶을 개척해가는 제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 삶,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궁금해요.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마치 새순물 버리듯이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냥 새순물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저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질이고 찌질하고 반팽이라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영광을 받을 뭐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고 있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지. 성공하면 믿지. 성공하면 교회 다니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될지 모릅니다.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